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두부 김치찌개를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김치를 프라이팬에 김치를 식용유를 뿌리고 포도씨유를 넣고 그 다음에 김치랑 고기랑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. 원래 고기를 먼저 볶아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같이 넣습니다. 뭐 입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괜찮아요. 그래서 볶아주고 이따 여기에 다진 마늘, 그 다음에 그 청양고추, 그 다음에 후추,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스푼, 미링, 간장, 간장일까?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주면 됩니다. 지금 계속 볶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미링, 그 다음에 다진 마늘, 그 다음 후추, 그 다음에 종종 넣도록 하겠습니다. 먹으면서 간을 맞춰가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집에 숟갓이 있어서 숟갓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숟갓을 넣었습니다. 물을 약간 넣어서 끓여줍니다. 그러면 다 익으면 꺼내서 데코하시면 됩니다. 설탕을 넣어도 되고요. 설탕은 저는 안 넣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그냥 있는 대로 먹겠습니다. 양파를 넣어야 되는데 양파가 없어서 패스. 이제 두부를 삶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 한 스푼, 그 다음에 깨 적당히 넣어줍니다. 한 스푼은 그냥 수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냥 숟가락으로 한 스푼 하시면 됩니다. 짜잔, 완성이 됐습니다. 두부김치 너무 쉽죠?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쉽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 짠해.